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5호 태풍 마리아와 6호 태풍 손띠에 대한 진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해양대기청을 살펴보면 어제 저녁 9시 일기도상에서 보였던 괌 인근 해상에 위치하면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 중이었던 열대 저기압 천사 헥토파스칼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도 보여지며 8월 10일 토요일 새벽에는 5호 태풍 마리아로 발달해서 일본 동쪽 먼 해상에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예측이 되고 있어 큰 우려는 안 됩니다. 한편 6호 태풍 손띠니 8월 13일 화요일 오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서 이틀 뒤인 8월 15일 목요일 새벽에는 일본 시코쿠 섬을 관통해서 통과해서 주고쿠 지역을 관통해서 통과해서 대한민국의 남해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남부 해상에요. 따라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은 물론 그냥 현재까지의 예측일 뿐이고요.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그 예측 역시 5호 태풍 마리아에 대해서는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발생을 해서 일본 동쪽 먼 해상 태평양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모의하고 있지만 6호 태풍 손뜬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저녁 9시 일기도를 살펴보면 중심에 X표가 마크되어 있는 구름의 중심이 확실해진 열대 저기압이 보입니다. 이 천이 헥토파스칼의 이 TD 열대 저기압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대만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그 옆에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 천사 헥토파스칼의 현재 괌 인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열대 저기압이 보입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 현재 91W 열대 요란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어제 저녁 9시 일기도에서 봤었던 그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대만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천이 헥토파스칼의 TD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는 91W로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일기도상의 괌 인근 해상의 또 다른 TD 열대 저기압 천사 헥토파스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현재는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 홈페이지 상에는 현재 보이고 있지 않지만 현재 북서 태평양에는 추가적으로 두 개의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 인베스트 93W와 94W 두 개가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93W 열대요라는 대만 동쪽 해상 북위 23.7도, 동경 127.3도에 있으며 최대 풍속은 20노트이고 최소 중심 기압은 1000 헥토파스칼입니다. 현재 인근 해상의 바람은 서쪽에서 강해질 수 있으며 인베스트 93W 태풍의 씨앗 열대요라니 서쪽에서 하강을 하면서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추적 감시 중인 91W 열대요란에 흡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열대요란 인베스트 94W는 현재 필리핀 동북 동쪽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 북위 24.8도 동경 141.7도에 있으며 최대 풍속은 20노트이고 최소 중심 기압은 1000 헥토파스칼입니다. 이94 열대요란, 94W 열대요란이 바로 어제 저녁 9시 일기도상에서 보였던 바로 그괌 인근 해상에서 일본으로 북상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1000 헥토파스칼의 열대 저기압으로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94W 열대요란은 일기도상의 천사 헥토파스칼, 일본으로 북상하던 그 열대요란이라는 거죠. 문제는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91W,
will eventually become quasi stationary just south of Okinawa.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91W 열대우란이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거의 정지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91W 열대우란이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91W 열대우란의 위치는 말씀드렸듯이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451.89km 떨어진 지점인데 문제는 이 열대요란도 이 태풍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폭우, 헤비레인, 대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강한 비를 내리는 이 폭우 헤비레인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뇌우, 썬더스톰, 열대요란이 대류활동이 활발하여 뇌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번개, 천둥, 강한 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풍, 스톤윈스, 열대요란은 저기압 시스템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홍수, 플러딩, 폭우로 인해 저지대나 하천 주변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일, 스톰 서지,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저기압으로 인해 헤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헤일 스톰 서지의 원인은 강한 바람과 저기압으로 인한 이 해수면 상승이며 발생 시기는 주로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의 강한 폭풍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영향으로 폭풍에 의한 이 해안선에 밀려오는 물이 범람. 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시간 내에 발생하고 사라지는데 하지만 쓰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쓰나미는 해저 지진, 화산 폭발, 해저의 산사태 등으로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의 지각 변동이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일과 쓰나미는 다른 겁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현재 91W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퀘이자이 스테이셔너리 이게 계속해서 정지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주변에 계속해서 이 태풍의 씨앗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계속 정지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91W가 현재 위치한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일본의 오키나와 주변의 미야코 섬. 이 섬은 일본 오키나와 섬 남쪽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시가키 섬, 타케도미 섬, 이리오모테 섬 등이 있는데 이곳들 이 섬들 모두 91W가 올해 그 지역에 머물 것이다고 공식적으로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죠. 폭우, 헤비레인, 뇌우, 썬더스톰이라든지 강풍, 스톤윈스, 홍수, 플러딩, 헤일, 스톰 서지 이런 것들이 그 일본의 오키나와 주변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